안녕하세요. 요즘 핫도그가 정말 대세잖아요. 예전에는 저렴한 소세지에 밀가루 빵빵하게 튀긴 그런 핫도그밖에 없었다면 요즘은 여러가지 속재료를 응용해서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핫도그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저도 핫도그를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마트를 가니까 스트링치즈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혹시 저만 몰랐나요? 스트링치즈를 보자마자 핫도그다! 핫도그를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졌어요. 소세지 대신 치즈를 꽉 채워서 쭉 늘어나는 그런 치즈 핫도그를 만들어봐야겠어요.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 시작해볼게요. 이왕 만들어 먹는 거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었던 그 핫도그 맛이랑 똑같이 즐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아주 찰지고 쫀득한 반죽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중력분이나 강력분 준비해주시고요. 설탕이랑 소금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드라이 이스트, 따뜻한 물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튀길 때 같이 묻혀줄 부재료예요. 빵가루랑 땅콩 분태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건 스트링치즈예요. 핫도그 속 재료로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용해볼 건데요. 기본 맛도 있고 스모크 햄맛, 체다 맛 세 종류나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체다 슬라이스 치즈예요. 되게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네요. 핫도그 속에 이 치즈를 가득 채워서 정말 치즈치즈한 핫도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큰 볼에 밀가루를 넣고 주걱으로 홈을 만들어서 설탕이랑 드라이 이스트를 각각 담아주고 이렇게 밀가루를 덮어줬어요. 그 위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고 주걱으로 가루가 뭉칠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반죽은 금세 완성이 돼요. 이대로 랩에 감싸서 40분 발효를 해줬어요. 이제 속재료인 치즈를 필요한 만큼 하나하나 껍질을 까서 준비를 해주고 나무막대로 치즈를 이렇게 꽂아줬어요. 몇 가지는 체다 치즈를 김밥처럼 돌돌 말아줬어요. 치즈를 더 진하게 느끼고 싶다면 저처럼 여러 개의 치즈를 겹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세지 대신 이렇게 치즈를 활용해도 정말 고소한 핫도그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발효가 끝난 반죽이에요. 주걱으로 섞어서 가스를 빼주고 준비해둔 치즈를 반죽에 찹찹 붙여서 빵가루도 듬뿍 묻히고 예열된 기름에 튀겨주면 돼요. 익으면서 동동 떠오르는 핫도그 보이시나요? 튀기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치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반죽은 꼼꼼하게 발라서 조심스럽게 퐁당 떨어뜨려주세요. 깔끔하게 튀길 수 있도록 떨어져 나간 튀김가루는 체망으로 걸러줬어요. 잘 익으면 이렇게 하나둘 건져서 기름을 모두 빼주세요. 아, 그리고 핫도그가 뜨거울 때 체다 치즈를 이렇게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녹아서 더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치즈가 뿜뿜하는 핫도그 완성이에요. 치즈가 쭉 늘어나는 치즈 뿜뿜 핫도그 완성했어요. 야호! 저번에 도넛을 만들고 나서 튀기는 거에 약간 자신감이 생겼었는데요. 핫도그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핫도그에서 고소한 냄새가 막 나는데 치즈가 가득 들어서 그런가? 벌써 군침이 도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핫도그 같기도 하고요. 따뜻할 때 이렇게 치즈를 올려봤는데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치즈가 맛있으니까 뭘 어떻게 하든 다 잘 어울릴 거예요. 아래에는 스트링 치즈만 감싼 거고요. 여기는 체다 치즈를 감싼 건데 이건 더블 치즈 핫도그라고 하면 되겠네요. 설탕을 묻혀서 한번 먹어봐야지.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안에 치즈가 가득 들었어요. 어떡해. 와, 이 치즈 진짜 강추예요. 부빈치 롱롱? 이거 진짜 강추예요, 진짜.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따뜻할 때 치즈를 얹어봤거든요. 완전 더블 치즈에 트리플 치즈 그런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가장 기본의 맛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안에 치즈가 진짜 꽉 찼어요. 이제 집에서 핫도그 만들어 먹으면 되겠어요. 세 개나 먹었는데 너무 기분 좋게 포만감이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건 도시락 용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 개씩 포장을 해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자연 치즈가 들어있어서 쭉쭉 늘어나네요. 세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본 맛이랑 체다 맛을 샀는데 스모크 햄 맛이 있던데 그게 핫도그랑 또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이 치즈 뿜뿜 핫도그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스쿠비의 베이킹이 재밌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스쿠비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예쁜 베이킹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스쿠비가 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